안녕하십니까. 최재희입니다. 특종, 드디어 스마트폰에서 우리 글로 그림 생성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캔바, 그리고 텍스트로 해놨는데,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네. 근데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달겠으니 그것을 보시고 캔바 앱을 깐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PC에서 네, 플레이그라운드 AI. 네, 이것을 일단은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캔바를 연 다음에 여기 상병 표시 짝대기 3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앱 검색을 누르셔야 이미지 생성을 할수 있는 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생성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 디자인에서 사용해가지고 맞춤형 크기를 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페이스북 커버. 네, 배너죠. 페이스북 커버. 여기에는 유튜브 배너. 네, 위에는 커버로 해놓고 여기는 배너로 해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튜브 배너다 그러면 배너를 누르시고, 네, 자기 홈페이지에 위에 올라가는 네, 그 형식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환상적인 네, 사물, 네, 환상적인 적인 사물 뭘로 할까요? 네, 환상적인 만약에 보석을 판다 그러면 보석하고 이렇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환경, 네. 멀티 컬러의 배경,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거를 많이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네. 뭐, 카메라로 찍은 모습하고, 뭐, 캐논, 네, 이거는 영어로 적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600D, 6000D가 되네. 600D. 네,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실사. 네, 뭐 만화 그럼 또 만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만들기. 영어로 만들면 더 좋은데, 네, 영어 전에 일단은 한글로 만들고 나서 영어로 만들어야 더 좋습니다. 네, 실사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실사 같지가 않고, 제가 멀티컬러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보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쭉 늘려줘가지고, 네. 쭉 늘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네.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될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 한 다음에 텍스트. 네, 그래가지고 뭐 제목 추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예제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네 하면 좋은데 우리 말로 나온 거 조금 굵은 글씨로 나온 거를 찾아가지고 그저 위에 있었는데 네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어서와 아가야 헬로 게임은 차갑다. 네, 이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요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 차갑다 부드럽다 그 아니고 맛있다 이거 다 아니고 화려하다 네, 일단은 본 따가지고 화려하다 네, 잘안 보이는데 잘안 보일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효과를 주셔가지고 테두리, 네, 테두리를 좀 검정 이런 걸로 둘러주시거나 아니면 이 배경색의 진한 네, 노란 진노랑이나 이런 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좀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색상은 그냥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네, 이거 넘어갔습니다. 쉽게 검정으로 네, 이게 넘어가는 바람에 화려하다. 네,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데 다시 효과를 찾아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색상을 누른 다음에 검정 네, 화려하다. 너무 굵나요? 테두리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서 테두리를 네, 조금 가늘게 화려하다. 그냥 화려하다만 하겠습니다. 네, 화려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고 화려하다. 뭐 전화번호를 넣어도 됩니다. 전화번호를 일단 제 전화번호를
010-3732-4124. 출발금이 됐는데, 이때는 조금 이렇게 키운 다음에, 네, 저도 PC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물려주시고, 백으로 옆으로 늘려주시고, 4124. 그리고 정렬도 어디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하시고, 정렬.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간격이고, 네, 찾으면 있을 겁니다. 정렬이 앞에 안 나오고, 간격, 형식. 형식이 나오나? 아, 형식이 나오네요. 네, 화려하다. 해가지고, 네, 조정이 좀안 좋네요. 크기를 펜으로 해야겠습니다. 펜으로 해도 안 좋네요. 화려하다. 제 스마트폰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하다. 사실 뭐 그림에 겹쳐도 상관은 없는데, 그림에 겹치면 조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됐다고 치고, 네, 됐다 치겠습니다. 여기 제목도 쓰고, 유튜브 홈에 맞는, 네, 그거 써야겠지만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네, 다운로드 표시가 있습니다. 화살표. 요거 누르시면은 이미지로 저장, 네, 디자인 준비 중 해가지고 이 갤러리에 가서 박히게 됩니다. 화려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 대문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려면은 갤러리로 가서 보면은 화려하다. 네,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이게 조금 그 형식이 그 HD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카메라 정보 없음 25601440. 네. 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 유튜브 형식에 맞춰지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은 그림을 생성해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도 프롬프트를 한글 프롬프트로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